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고3이 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이번 학력 평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선택형 수능 A형과 B형의 난이도를 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 노력 많이 하셨을 테니까 다음 주에 다가온 시험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잘 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2014 수시 정복을 주제로 여러분과 심도 깊은 상담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시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그리고 숭의여고 교사이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힐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께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도시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도시정책 전문가 좋습니다. 꿈이 아주 구체적인데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일단 수시 일반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시 일반이 아니고도 맞는 전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우리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의 정보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인데요. 2학년 2학기 기준입니다. 국어 문학2가 3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에서 내신이 2학년 전체가 2.66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A형 1등급이고요. 수학과 영어는 모두 B형을 받았고 2등급 1등급이고요. 과학탐구가 1.5등급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니까 일단 리더십 활동이 좀 보이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학교 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 교지 편집반 부장을 했습니다. 교외 활동을 보니까 일단 좋은 봉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강남구리 도서관에서 재능 나눔으로 10개월 동안 이제 교외 활동을 한 것이 보여집니다. 경력을 보니까 주로 이제 교내상 중심으로 많이 있는 친구인데요. 교내 토론대회에서 장려상이 있고요. 영어 말하기 대회 장려상. 다시 말하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상이 보여지는 친구고요. 네.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이고요. 텍스가 830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제1지망으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수시 일반을 지원을 희망하고요. 2지망은 연세대 도시공학과, 3지망은 경찰대 혹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수시에 혹은 정시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시정책 전문가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먼저 보니까요. 1학년 성적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연계 친구들은 전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는 것도 좋지만 수학, 과학을 따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분석을 두 가지로 해왔는데요. 1학년 성적을 먼저 내신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체가 1.88등급이고요. 수학, 과학만 따로 하니까 2.0등급. 다시 말하면 수학, 과학의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네. 2학년 성적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는 2.66인데 수학과 과학만 합치니까 또 3.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일단 국영수가 전국 누적 100분위가 상위 97.84%니까 한 2.5% 이내에 드는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영과 국어를 빼고 수영과를 보니까
97.68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교과랑 수영과 교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친구라고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이 성적 좋네요. 상위 3%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인데 예. 지금 사실 자연과정 학생이지만 수학, 과학 성적에 비해서 영어하고 그다음에 국어 성적이 1등급으로 참 좀 차이가 좀 있는 학생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준비하는 방향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친구가 처음 질문한 게 이제 일반 수시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본인이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선을 딱 거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본인이 취할 방향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지금 고민되는 게 본인은 자연계인데 사실상 자연계 교과보다는 인문계 중심인 국어영어가 굉장히 강점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서 결과를 보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어떤 개편에 의해서 일단 제도 자체가 국어나 영어를 포함해서 성적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구는 혜택을 보는 거죠. 오히려 전년도에는 좀 불리했지만 올해만큼은 좀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거니까 거기에 맞춰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첫 번째 가장 큰 틀은 수학과학 성적을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원을 기본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지원 전형이 있겠지만 수시 일반 전형, 다시 말하면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에 포함되는 그런 어떠한 전략을 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영어 성적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의 완벽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영어랑 학생부 성적이 일정 부분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단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수시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정시까지 가서 한번 서울대까지 도전해보겠다. 네, 이런 네. 목표를 세우고 수능 성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수학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친구가 수학 성적이 지금 친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목은 맞고요. 예. 6월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도에. 근데 6월 시험이란 건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고 11월 달 난도가 올라간 시험에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본은 됐지만 일단은 심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단원의 예를 들면서 설명할 테니까 네. 수학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학년 학생부 관리가 잘 된다면 일단은 제가 나중에 좀 긍정적으로 본 건데요. 3학년 학생부 관리가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지금 지방 의대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네. 좀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일단은 수시 일반 전형을 생각을 한 것은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앞서 수학 성적을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6월 거랑 11월 두 개의 성적표를 봤는데요. 일단은 6월 달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고 11월 달은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요. 네. 일단 6월 달 쉬운 시험은 만점을 가졌어요, 친구가. 근데 일단은 11월 달 시험이 어려워지고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성적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저 수학 영역에 제가 우선 과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를 좀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해한 친구이기 때문에 추론형 4점짜리 문제나 주관식 문제에 좀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좀 분석하셔갖고 어떤 유형별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친구가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적분과 통계에서는 확률이다. 미적분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에 좀 이렇게 취약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기하 벡터에서는 공간 도형이나 혹은 벡터를 조합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모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기하 벡터 쪽이. 네. 네. 그럼 선생님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큰 틀로 본다면 친구가 얘기한 사실상 일반 전형 이외에 다른 어떤 고민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마 친구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보통 지금 친구의 스펙을 보니까 친구는 자기의 장점인 그러니까 문과적 소양과 이과적 소양을 모두 살려서 네. 좀 활용을 좀 잘해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상 뭐 친구가 갖고 있는 영어 성적, 어학 성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서류 중심 전형이나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네. 실제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친구의 갈 길이 일단은 정해진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네. 정시까지 보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개의 대학을 한번 추천해 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왜 제가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세대 일반 전형인데요. 일단 우선 선발이 70% 뽑고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일단 최저학력이 아시겠지만 올해 약간 바뀌어서요. 수학 B 1등급 그리고 과학 탐구 두 과목 등급합 3 이내니까 전년보다 다소 일단은 완화가 됐는데 따라서
전년에 비해 약 다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선 선발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과 조절을 잘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고려대 케이스인데요. 고려대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올해 좀 특이사항은 전년도에는 우선선발을 60% 뽑다가 수능 중심의 우선선발을 10% 늘려서 이제 70%를 뽑는데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수학 1등급, 영어 혹은 과학 단고 1등급인데 뭐 일단은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조건인데요. 우선선발 비율 증가 일단은 10%가 늘었죠. 하기 네. 때문에 수능을 잘 본 친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요. 수능 최저 통과자가 제가 비율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한 건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A형, B형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B형을 본 친구들의 기본적 인원 자체가 할당이 더 적게 되니까 예. 1등급을 통과하는 비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약간의 어떠한 커트라인 감소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일반 우수자인데요. 아마 친구에게는 어찌 보면 성이 안 찰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을 왜 하는 거냐면 보통 저희들도 경험을 많이 하지만 2학년 성적이 사실상 전부가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보험성으로라도 하나 좀 안정적인 대학을 지원한 다음에 고민하시면 좋은데 일단 최저학력을 보시면 일단은 올해 수능 개편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많이 복잡해지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등급을 보기도 하고 백분위 합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친구는 예. 국어랑 영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수형 백분위 284를 아주 쉽게 넘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최저가 맞춰지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갖고 좀 적정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친구의 뜻대로 수능이 정말로 잘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지 않는 어떤 거부 전략을 쓴다고 하면 서울대 네. 정시까지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서울대가 이제 수능 중심으로 많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1단계에서 수능으로 뽑지만 2단계에서 수능 60, 면접 30, 학생부 10인데 중요한 거는 정시까지 본다고 하는 거는 서울대가 이제 정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친구가 평상시에 나오던 것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을 때는 한번 정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따라서 친구의 입시의 판을 넓혀주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능에 대한 관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 포커스를 두시고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수학 성적 뭐 겨울방 때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좀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수학 성적 정말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좀 전략적으로 공부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꼭 원하는 학과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정책 전문가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과 과학 성적 관리를 통해서요, 논술 중심 전형에 우선 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어를 포함시키는 대학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 학생부 성적이 좋으니까요. 정시까지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추천 대학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연세대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 일반 전형, 그리고 한양대 일반 우수자, 그리고 정시로는 서울대를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새학년이 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수시 상담의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들대로 또 나쁜 학생들은 나쁜 학생들대로 진학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방송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수험생에 맞는 전략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시 상담 신청은요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전화 02-311-5441에서 2번까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CEO를 꿈꾸고 있는 고3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어제 네. 개학하고 오늘 첫 수업했을 텐데 좀 실감이 나던가요? 아, 뭐 아직 고3이라는 것에 실감이 난다기보다 그냥 네. 개학한 것에 실감이 나네요. 선생님들이 막 겁을 많이 주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늘 첫 수업 하시면서? 아, 전체 그 선생님들 다 젊으셔서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어서 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신형이나 아니면 선전처럼 지냈고 막 아, 그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이제 지금 현재 네. 제가 고등학교 지금 재학 중인 곳은 제가 입학할 때 자사고였거든요. 자연사립고등학교. 예. 그래서 그거의 메리트 느껴서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 그 입학한 학생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래도 그냥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인원수 미달로 아. 네, 인문계로 바뀌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뉴스에 좀 막 뉴스에도 계속 나고 해가지고 네네. 애들이 그 사건 이후로 한 전체적으로 60명 정도가 한꺼번에 전화가 갔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학생이 정규생 이과, 문과 합쳐서 한 40명도 남았는데 이것도 문과, 이과로 나누니까 20명씩 정도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보통 인문계 학생들보다 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온 애들이라서 자사고 그 지원한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떤 어렵고. 고충이 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진학과 네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좀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자, 네. 정재원 선생님께서 이번 상담과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직접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6등급, 수학이 6등급, 영어 6등급, 사회가 6.83등급이고요. 평균 6.2등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전교생 수가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네. 내신 산출할 때 1등급이 한 과목당 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예. 11월 모의 수능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이 구체적인 성적은 많이 안 보내주셨는데 국어 B형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사탐은 평균 5등급 정도 나와서 평균 4.25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을 살펴봅니다. 비교과 활동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2학년 때 이제 전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홍보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경제 경영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전경영사나 영어경제 튜터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장애인 작업장 봉사 시간이 74시간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고 성당에서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은요. 교내상은 이제 생물, 뭐 경시대회상, 뭐 지도력 부분의 특별상을 1학년, 2학년 두 번에 걸쳐서 받았고요. 교내 동아리 발표대상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1지망은 우리 학생은 홍익대 경영학부 입학 사정관제를 희망했고요. 2지망은 세종대 경영학부 입학 사정관제, 3지망은 가톨릭대 경영학부인데요. 이 가운데 세종대 정도가 조금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건 뒤에 가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학교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우선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의 장점을 좀 보면요. 크게 이제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봉사 정신, 그리고 꾸준함, 인내심 이런 것들이 매우 탁월한 학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떠들어대는 어떤 우리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 주변에서 보이는 이런 실패한 자사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 홍보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의 가치를 두고서 아주 그 생활 기록부 곳곳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아주 이타적이고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은 그 생활 기록부 상에 보면 아주 그 건강한 신체 뭐 전화기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네. 아주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려움에 처했던 중학교 은사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야기가 자소서에 나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씨름을 또 잘한다고 돼 있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씨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예. 그래서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2010년대를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아주 건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이 성적 부분은 좀 얘기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성적은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내신 성적입니다. 그 자유형 사립고다, 뭐 학생 수가 적어서다, 라는 말로 내신 성적이 나쁜 것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기록부의 그 교과란에는 학생이 획득한 그 성적의 원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아,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원점수와 그 학생들이 받던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은 그 친구들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 원점수가 너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외고나 과고 같은 학교 이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는데 모두가 잘 봐서 내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원점수 자체가 떨어져서 성적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학생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국영수 평균 영역을 좀 국영수 세계 영역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은 4등급이거든요. 이 가운데 국어 B형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점수인데요. 네. 국어 B형을 5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A형으로 전환하면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쓸 수 있는 대학이 확 줄어들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A형을 보는 학생들이 현재 이과 학생들인데요. 음흠.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못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어 5등급을 B형을 가도 문제고, 그다음에 실력이 안 쌓인 상태에서 A형으로 가도 이과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밀려서 등급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비교과적인 역량은 좀 탁월한데 내신이나 수능처럼 이렇게 교과적인 역량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학생,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책을 세워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내신 점수,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신에 특히 원점수가 올라가면 됩니다. 등급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원점수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상승 곡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입학 사정 관제에서는 상승 곡선의 내신은 굉장히 중시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두 개가 2등급 내지 3등급, 두개 영역이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가능한 게요. 지금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어떤 입시의 경향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나 탐구 과목을 잘 이용해서 성적을 올린다면은 최저학력 기준에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 두개 영역에 2등급 내지는 3등급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거 꼭 좀 우리 학생이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은 또 그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은 입학 사정 관제, 그러니까 비교과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입학 사정 관제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 우리 학생의 그 자유형 사립고의 그 어려운 점들. 우리 학생은 자소서에서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좋은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면은 오히려 그것이 학생에게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역으로 학교의 여건이 나쁜데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런 학교의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그 역경 극복 사례로서 자소서를 써본다면은 오히려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좀 노려볼 만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활용하되 내신 성적 그리고 우리 또 수능 성적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전형은요,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입니다. 갑자기 종교학과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종교학과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가톨릭대학교가 전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종교학과로 들어가서 경영으로 전과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지금 보시다시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 가톨릭대학이 작년 종교학과가 2.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가 3배수인데 2.4대 1이었으니까 1단계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에 약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 통과가 될 수 있는 학과를 쓴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스테파노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 전형은 학생이 희망했던 전형인데 이것은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잠재능력이든 스테파노든 경영학과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 그 1단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가톨릭대학은 잠재능력 우수자의 종교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상명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사정관 전형입니다. 근데 이 1단계 3배수 서류 100%고요.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근데 이제 1단계에서 우리 학생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되지만 그 교과의 약점을 다른 비교과로 만회를 해서 이 3배수 안에만 들어준다면 네. 그 뭐 지금 전화 통화하는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또 학생의 그 활동도 그렇고 이 면접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명대는 요 통과만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군요. 그렇죠. 적성고사 전형이 또 있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은 이제 내신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최저 등급이 없는 쪽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이제 소신 지원으로 가천대와 이제 가톨릭대학교를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적성 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중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6%, 4%, 0%. 예. 그리고 강남대학교를 좀 추천을 하는데요. 네. 예, 강남대학교는 아마 학생에게 상당히 적정선의 그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하고 마음에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그밖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서 서경대와 한성대를 한성대 역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한번 우리 학생이 적성에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쪽인데요. 어차피 그 이 우리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은 CEO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어떤 전공의 이렇게 일치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전공, 지금 당장의 경영이라는 전공보다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잘 골라서 써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예. 네,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고 좀 애썼던 것 같은데 고3 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성적 향상을 좀 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CEO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 내신을 따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한다면 내신 성적에 원점수를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는요, 수학, 영어, 사회탐구 3개의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을 2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교 환경을 극복한 상황을 자기소개에서 담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요, 가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스테파노 전형의 종교학과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상명대, 상명미래 인재사정관 전형에서는 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에서는요, 적정 수준으로는 강남대, 그리고 소신 수준으로는 가톨릭대, 서경대, 한성대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잠재력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특별한 모습,
지금 만나봅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상상이룸센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바쁜 건가요? 저희가 잡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있긴 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잡지예요. 뭐 촬영팀, 기획팀, 편집팀, 기자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오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시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파티도 하면서 잘 즐기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청소년들이 제작한 잡지를 전시하는 자리. 오늘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직접 취재한 거거든, 노은역. 아, 진짜? 노은역 결이 스트릿 패션을 취재한 거야. 직접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각 액세서리별로 다 나눠서 찍어봤거든. 예, 네,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은데? 친구가 한 거 보니까 어때요? 아니,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랐고 앞으로 자기 꿈을 나아가는 게 보이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탄생시킨 소중한 결과물. 청소년들의 노력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실력도 아주 수준급입니다. 지금 거의 친구들이 만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되게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인간지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잡지를 만든 학생과 친구들,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먼저 한쪽에서는 벼룩시장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끼던 물건에 적정한 가격에부터 시장에 나왔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부터 다양한 물품들이 새로운 주인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캐리커처 그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대상의 특징을 잘 살려 그려내는 여학생. 여학생의 빼어난 실력에 손님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림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닮은 것 같아요? 나름 닮은 것 같아요. 전시하고 구경하느라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해 재밌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청소년 마술사들의 특별 공연인데요. 보는 사람들의 박수에 맞춰 링 마술을 선보인 여학생. 신기한 마술에 모두들 즐거워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마술.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마술은 대성공.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제 꿈이 광고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그 꿈에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하루여서 되게 기뻤어요. 처음에는 잡지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아서 못해낼 줄 알았는데 우리 팀원들하고 협력해서 작품을 완성하니까 정말 뿌듯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그 꿈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네.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떻게 고3이 이제 7자 됐네요. 그렇죠? 어머님 뒷바라지 예. 하느라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죠? 어떤 점이 예. 가장 궁금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안 좋은데 의대를 갈 수가 있는지 네. 갈 수 있다면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7등급이고요. 수학 1등급, 영어 5등급, 영어권 문화 2등급, 화학이 4등급입니다. 일단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특목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달 모의고사인데요. 그러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죠. 뭐 늘 등급이고 100분위를 봐도 사실상 상위 한 0.5% 이내에 드는 그런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비교 갈등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본인이 수학을 원체 좋아하는 친구라서요. 수학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한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을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일단은 본인이 체험 활동도 했었고요. 봉사 활동을 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을 보니까 일단 수학에 대한 것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뭐 2년 연속으로 수학 경시대회 동상과 또 이제 금상을 받았고요. 기타 학력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희망하는 대학은 모두 다 이제 의예과나 치의예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지망은 연대 치의예과, 그다음에 울산대 의예과, 성균관대 의예과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을 털어놓으신 대로 내신 성적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수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학생인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갈등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일단은, 학교다 보니까요. 네.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내신이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고무적으로 보는 게 그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1학년, 2학년 성적을 보니까요. 2학년 때 많이 좀 떨어진 게 안타깝지만 일단 수학과 과학 성적만 본다고 네. 하면 수학이 1학년 때 수학과학이 1.75 등급, 또 2학년 때 수학과학이 2.5 등급이었기 때문에 수학과학이 본인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11월 달 모의 성적을 보니까요. 국영 수과가 99.70%, 상위 0.3%고요. 그리고 수영과를 해도 99.65%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상위권 친구라고 일단은 보였습니다. 예. 네, 정말 우수한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의학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계열이 지금 의전원 체제도 점점 다 학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선생님, 현재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학교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그 의전원과 의대를 병행했던 대학들은요. 일단 2015학년부터 일단은 의대를 뽑고요. 그다음에 의전원만 운영했던 그런 대학들은 보통 2017학년부터 이제 아이들을 뽑는데요. 일단 전환 2년 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전환하는 대학들은 2년 전부터니까 2013학년도 작년부터 일단 네. 선발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7학년도에 이제 아이들을 뽑는 대학들은 2015학년부터 아이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친구와 관련이 있는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전년부터 인원이 점점 늘고 있는 대학들인데요. 고려대, 그다음 동아대, 서울대, 성대, 아주대, 연대, 영남대, 전남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모두 선호하는 수도권 혹은 지방 거점 명문대의 의대들이 지금 점점 정원이 전년에 비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앞서 모의 수능 성적은 좋은데 내신 때문에 어머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향후 학습 방향 그리고 의대로의 진학을 위해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드릴 텐데요. 네. 의대를 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일반적으로 정시에 수능 성적이 완벽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수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은 지방의대 같은 경우랑 서울 수도권 의대가 좀 뽑는 패턴이 틀립니다. 네. 지방에 거점한 그런 대학들은요. 보통 완벽한 내신과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 성적, 1점대 초반에 극초반의 어떤 성적과 그 다음에 한 3개 영역 1등급 정도의 성적을 요구해서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케이스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상위권 서울 소재나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스펙, 서류,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는 케이스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을 뽑는 건 오히려 논술 중심에 전형해서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친구가 만약에 의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성적을 지금 보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예. 일단 포커스를 잘 잡으셔갖고 중위권, 상위권 서울 소재 의대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전략적으로 서연고의 일반학과랑 그 다음에 각기 의대에 대해서 공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일단 포인트 뭐냐면 수학과 성적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친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좋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일반에서 논술 중심 전형에 우선 선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학과 중심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수능 최저항적인 수학과학에 통과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수시 지원 패턴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시에서는 연대나 성대 의예과를 지원하시고요. 고대는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수능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대만큼은 좀 양보를 하셔갖고 안정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실제 이런 친구들의 패턴은 뻔합니다. 가군에 연대 쓰고요. 연대 의대를 쓸 수도 있겠죠. 네네. 나군에 서울대를 쓰겠죠. 그리고 예. 다군에 아주대 의대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패턴으로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의대 같은 경우에 논술을 보거나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만만치 않고요. 또 의과대 문제는 따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수학과학 중심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친구가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하면 학생부를 이용하는 전략에는 사실상 큰 효용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을 본다고 하면 그 중심엔 수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수능에 대한 성적을 지금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편한 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해지면 원체 극상위권이기 때문에 하나가 밀리면 쭉 밀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절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드린 의학 계열이 그 어느 전형, 대부분 전형들이 수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끝까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고려대나 연세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대학들의 우리 학생한테 맞는 전형들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실제 원서를 좀 배치한다는 그런 좀 컨셉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이제 아까 연세대에 일단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쓰시면 되는데요. 학생부 50에 논술 50을 보고요.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3등급, 1등급 3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학생부에 대한 크게 문제가 별로 없는 게 잘은 모르시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석차백분위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편차랑 그런 걸 역추적해서 일단은 그걸 잡아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불리함은 사실상 친구의 등급적인 숫자보다는 굉장히 적은 거니까 네. 지원이 무방하고요. 논술에 대한 변별이 큰 거기 때문에 수능을 마치고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 성균관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성균관대도 또한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마찬가지로 연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일단 그렇게 이렇게 반영하니까 논술과 수능이 중요하구나. 제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상위권과를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요. 수능 이후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진짜 한두 문제 실수로 등급이 밀리거나 성적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려대는 수능 이후이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정말 잘 보면 논술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되면 고려대라는 대학을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고려대는 너무 무리하셔서 의대에 쓰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네.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시 패턴을 본다고 하면 나군에서 서울대 지원 가능한 성적 되니까요. 보시면 되고 친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학생부의 폭이 올해부터 서울대가 대폭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전년도에 이제 수능이 30이었다가 2단계에서죠. 60으로 커졌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 이제 학생부의 영향이 40에서 1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학을 가산점을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학 네네. 관리 잘하시고 특히 올해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B형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다른 거에 비해 약간 영어가 약간 주춤할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완벽성을 좀 기해서 수학을 담았고 영어를 담았다고 하면 서울대 정시까지가 충분히 보이는 케이스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군 아주대에서는요. 일단은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는데 수능으로 뽑고요. 1단계 성적이 거의 전부인데 실제 들어가는 아이들의 컷을 보면 한 0.8% 친구들이 보통 합격을 하니까 이 정도 네. 선을 유지하시면 저런 패턴으로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보시고 수시에 대한 지원까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네, 공부 잘하는 아드님을 두셨지만 워낙 또 극상위권에서의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예.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예, 아이가 네. 탭스나 수학 정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런 스펙들이 도움이 되는지 네네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예, 예. 예. 제가 의대를 가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어머니가 물어보신 게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아이들 스펙과 내신과 종합적인 면접을 본 다음에 뽑는 건데 네. 지금 친구는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면 굳이 막을 필요 없는데요 네. 지금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쭉 하던 거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수능에 대한 어떤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건 수시가 안 돼도 정시까지 보장할 수 있는 건 수능입니다. 네네. 따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시간을 좀 안배하셔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네. 예. 수능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좀 급선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드님과 예. 함께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예. 원하시는 대학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대 진학을 원하는 우리 학생인데요.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이 전과목 1등급 학생인데요. 내신 성적이 다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학, 과학 성적 관리를 통해서 논술 중심 전형에 우선 선발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예과의 논술 문제를 꼭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원 학과 특성상 수능의 영향력이 큰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 수능 성적 관리를 끝까지 잘 해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에는 연세대 일반 전형으로 의예과를 그리고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으로 의예과를 그리고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일반 학과를 추천하고요. 정시에는 아주대 의학과 그리고 서울대 일반 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대1로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소중한 조언해 주셨는데요. 남형주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증 갖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부모님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올해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한 차례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에는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역시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일도 2014 수시정복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